기나긴 겨울밤에 먹는 야식은 무척이나 달콤하죠. 그 속에서 일어나는 불꽃 튀는 대결, 발의 전쟁, 지금 시작합니다. 발의 전쟁,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이 녀석. 돼지고기 중에서도 살코기와는 씹히는 맛이 전혀 다른 매력, 바로 족발인데요. 족발이라고 믿기 힘든 이 재료의 정체는 뭘까요? 수비드 학센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전북대학교하고 공동 연구를 통해서 유산균을 활용을 해서 돼지들을 기르는 그 과정을 거친 돼지고기고요. 평범한 족발은 가라! 한국과 다르게 발끝 부분을 사용하지 않는 독일식 족발 학센. 독일의 축제나 맥주 가게에서 빠지지 않는 인기 메뉴입니다. 독일에서 유리한 그 슈바이너의 학센을 흑맥주를 사용해서 20시간 정도 숙성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수비드로 만든 학센 요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공 상태로 저온의 물속에서 서서히 익히는 수비드 공법까지. 무려 55시간의 공을 들여야만 탄생하는 수비드 학센. 이렇게 탄생한 학센은 다른 족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촉촉함을 머금게 되죠. 달콤한 캡제 소스로 옷을 입혀준 후 불맛까지 살짝 더해주니 족발계 비주얼 담당 수비드 학센이 완성됐습니다. 요즘 해가 빨리 지다 보니까 한 5시쯤부터 어스름해지잖아요. 그러면 저녁밥을 조금 일찍 먹고 그러다 보면 한 9시나 10시쯤부터 배가 꺼져서 슬슬 출출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럴 때 생각나는 야식? 바로 족발이죠. 네, 저는 족발이라고 해서 우리가 조금 흔하게 생각했었던 그런 족발을 생각했는데, 와, 이거 지금 족발 비주얼 보이세요? 이거 스테이크 아니에요? 스테이크? 아, 일단 냄새부터 너무 유혹적이네요. 이 부드러운 식감은 확실히 다리살이 맞아요. 스비드 학센이 자랑하는 또 하나의 특징, 바로 뼈 없는 족발인데요. 불편함 대신 부드러움만 잔뜩 남긴 학센의 식감이 고기를 써는 칼 끝에서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거 지금 발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이 살덩어리가 와, 부드럽기로는 1등. 이 부드러운 식감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정말 고급스러운 식당에서 제가 우아하게 대접을 받고 있는 기분이에요. 뭔가 음식 하나만 딱 먹었을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기분이 좋아질 수가 있죠?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족발에 약간 그 고정관념을 깨주는 음식인 것 같아요. 살코기와 지방의 식감이 조화롭게 느껴지는 수비드 학센. 그 매력적인 풍미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명품 조연들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이 족발을 찍어 먹는 소스가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이 족발 하나를 먹을 때도 어떤 소스를 찍어 먹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맛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이거 지금 일석삼조의 효과? 그 족발이 한 점 딱 먹었을 때는 맛있지만 계속 먹었을 때까지 그 맛이 좀 유지가 안 되는 게 이게 식으면 식을수록 나는 돼지의 잡내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놀랍게도 처음부터 끝까지 맛이 일편단심. 기름기는 빠지고 특별함은 더한 족발의 대변신. 아삭아삭 각종 채소들과도 찰떡궁합 자랑하는 수비드 학센. 당신을 최고의 럭셔리 족발로 임명합니다.
우리가 저녁 밤 시간 늦게 먹을 때는 사실 살이 많이 찌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야식을 대하잖아요. 이 족발은 좋은 돼지고기를 특별한 요리법을 사용을 해서 만들어서 그런지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찔 것 같아요. 콜라겐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가 아니라 저는 저한테 양보할게요. 내가 먹을게. 두 번째 선수로 당당하게 등판한 이 녀석. 쉽사리 다가갈 수 없는 비주얼이기에 마니아층에게 더 사랑받는 요리, 닭발입니다. 닭발 손질할 때 투명한 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 씻어줍니다. 닭발을 깨끗이 손질하지 않으면 드실 때 냄새도 나고. 호불호가 강한 부위인 만큼 사소한 것에서 맛의 차이가 만들어지는 닭발. 그 한 끗 차이를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비법이 있었으니 국물 요리에나 사용할 법한 육수를 넣어 조리한다는 사실. 목욕되게 마친 닭발에 1차 양념 투하. 깊게 우러난 육수를 살짝 넣어 닭발을 볶기 시작하는데요. 다시마 감칠맛하고 무의 그 시원한 맛이 닭발이 스며드니까 손이 많이 가더라도 육수에 많이 신경을 씁니다. 닭발의 생명은 화끈함? 입안 가득 얼얼함을 선사할 고춧가루까지 투척. 한번 맛보고 나면 헤어나올 수 없는 짙은 매력의 소유자 화로 닭발 나갑니다. 매콤한 향이 나 먹기도 전부터 정말 침샘을 꼴깍꼴깍하게 하네요. 와, 이번 주인공은 바로 닭발. 이 닭발은 한번 조리가 돼서 나오는데 너무 좋은 게 이렇게 개인 화로가 나와요. 그래서 그때그때 먹을 때마다 구워서 먹을 수 있는 특징. 이렇게 개인 화로에다가 딱 구우니까 딱 불에 올렸을 때 이 소리부터가 정말 너무 좋아요. 닭발의 중독성은 식감에서부터 온다. 오독오독 쫄깃한 매력에 아영 씨의 젓가락은 끊임없이 화로로 행진하는데요. 화로에 구워 먹으니까 진짜 좋은 게 너무 따뜻하다 보니까 이 닭발끼리 달라붙는 게 아니라 이 닭발이 내 입하고 달라붙어요. 막 이 안에서 엉겨붙으면서 나 콜라겐이야, 나 지방이야 하면서 하는 그 쫀득쫀득한 느낌이 뼈있는 닭발도 물론 매력적이지만 이 닭발은 그 먹었을 때 모양 때문에 닭발 사실 못 드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고기처럼 친숙해요. 화끈한 불맛에 이어 국물 맛도 느끼고 싶다면 자작하게 끓여낸 국물 닭발을 추천합니다. 보글보글보글보글 국물이 더해져 화로 닭발에 없던 얼큰함을 맛볼 수가 있죠. 와, 이거는 진짜 이 비주얼부터가 스트레스 받는 김김 야밤에 나 한번 먹어봐 이렇게 저 부르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알았어, 내가 달려갈게. 채소가 더해져 씹는 즐거움이 배가 되는 국물 닭발. 화로 닭발과는 전혀 다른 매력이 느껴집니다. 이 국물 닭발은 이게 먹는 식감이 더 좋은 게 콩나물이라든지 그리고 이 코끝에서 쫙 느껴지는 깻잎의 향까지 와, 달달함, 매콤함, 그리고 거기에 짭조름함까지 이 음식 하나만 가지고도 다양한 맛을 느낄 수가 있네. 이거 완전히 진짜 단짠단짠이네. 진짜 더 냄새가 하나도 안 나지? 이 매콤한 양념 때문인지 발이 정말 깨끗한 느낌이에요. 너 발을 잘 씻었구나.
얼얼한 입안을 달래줄 처방전. 닭발에 빠지면 섭섭한 단짝 친구들이 등장했습니다. 기호 1번 참기름 향 솔솔 나는 참치 주먹밥. 기호 2번 닭발 먹는 기쁨을 2배, 3배 늘려줄 치즈까지. 확실히 매콤함과 부드러움이 막 이렇게 싸우는데 입에 적군이 아니라 뭔가 너무 조화롭게 내 입에서 이렇게 춤추는 것 같은 느낌이요. 오, 다 발이라고 해서 뭐 족발이나 닭발이나 식감은 이 부드러운 콜라겐과 이게 쫄깃함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먹은 이 발든 아 정말 각자의 개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승자를 못 정하겠어요. 아 그냥 야식으로 둘 다 시키면 안 될까요? 야식계 양대 산맥, 치열했던 발의 전쟁. 여러분은 어떤 음식의 손을 들어주실 건가요?